아, 페이지 34페이지인가요? 그 시제를 보시면요. 거기를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시제를 한번 싹 훑어볼 텐데요. 이제 세 번째 단원인데 실제로는 가장 처음에 나온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제는 문법적인 단어들은 정의, definition, 정의를 내릴 때 시제가 뭐냐 하면 한마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는 부정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부정사는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입니다라든가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뒤에 나오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라든가 수동태가 뭐냐라고 하면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의 한 형태입니다라든가 이렇게 정의에 대한 그 문법 제목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외워놓으면 그 외워놓은 것에서부터 가지를 쳐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시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뭐 시간을 구분해 주는 동사의 모양이다라고. 시간을 구분해 주는 동사의 모양이다. 모양은 형태라고 할수 있죠. 이게 시제의 정의예요. 이건 다음에 10분 테스트에 냅니다. 10테. 이건 10테 낼 거예요. 시제가 뭐냐라면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모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살다라고 하는 것과 살았다라고 하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살다는 보나마나 지금 현재인 것 같고 살았다는 언제예요? 과거. 살 것이다는 미래죠. 자, 이것들은 시간이죠. 시간 구분이에요. 근데 이 시간 구분이 살다가 현재고 살았다가 과거인지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동사의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동사의 모양, 이 동사의 모양의 다름이 곧 시간을 구분해 주었죠. 이걸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제, 시간에 관련된 제반적인 내용들, 시간을 구분해 주는 동사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게 시제예요. 시간을 구분해 주는 동사의 모양. 모양이 다름으로써 시간을 구분해 주죠. 외국인들한테 국어를 가르칠 때도 사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Hey, Smith, come here. 읽어봐. Read it. 살다, 살았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읽죠. 어, 잘했어, Smith. 자, 살다는 동사의 원형이야. root verb라고 하지. 살 at 할때 at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 선언말어미. real 것이다. 이 real 것이다는 미래형 종결어미라고 해. 그래서 모든 동사에다 그것을 넣으면 과거가 되거나 미래가 되지. 죽다, 죽었다. 죽을 것이다. 먹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계속 예시를 들어주면 스미스가 어우, 한국말 어려워요. difficult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 스미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하면서 자, 나는 어제 거기에 나는 어제가 아니고, 나는 5년 전에, 거기에 해놓고, 여기에서 어떤 걸 집어넣을래? 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나는 5년 전에 거기에 살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뺨을 빡! 이런 무식한 스미트 같은 자식. 5년 전이면 시제가 언제야? 과거잖아. 과거면 과거형 선언말음이 아시나 어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살 아따가 답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문장, 시간에 맞는 이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시제를 배우는 거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죠? 영어도. 그랬더니 스미스가 화가 나서 미국에 갔는데, 몇년 있다가 내가 미국에 갔더니 공항에서 날 기다리면서, Hey, Hyunsik, come here, read it, read it, 읽어봐. 하더니, 여기다가 해서, 이런 문장을 딱 써놓고, Hyunsik. 1번, study, 2번, studied, 3번, will study 중에, which one correct? 물어보겠죠. yesterday 과거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나는 어제 공부했다는 과거형 studied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어에서는 한국말과는 다르게 시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시간이 총몇 가지가 있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몇 가지. 12시제가 있어요. 12가지. 즉, 형태, 즉, 모양이 몇 가지? 12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양이 12가지다란 말은 시간 구분 개념, 시간 개념을 12가지로 이미 구분을 해 놓았다란 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시간 개념을 12가지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생소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12가지 개념의 각각의 동사의 모양을 외워야 되죠. 그래서 문장을 읽어내서 그 개념, 12가지 개념 중에 어느 개념에 해당하는 시제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그 동사의 모양, 12가지 중에 거기에 맞는 모양을 선택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물론 원칙과 또 예외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말만 들어가지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생각할 게 많죠.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인데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12가지 시제 중에 거의 한70% 이상은 숙달하고 있죠. 잘 보세요. 3개씩 크게 끊어지는데요. 현재, 과거, 미래. 이게 기본 시제죠. 기본 시제. 이건 다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또 진행 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름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는데 나는 완진 시제라고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모양을. 근데 이 모양을 뭐 눈으로 보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밑에 있는 예문. 이게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10태가 되겠죠. 다음에 study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12가지 시제를 다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면. 자, 당연히 이세 가지가 study의 기본 시제가 되겠죠. 현재, 과거, 미래가 되는 거죠.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할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본 시제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현재가 뭔지, 시제, 과거가 또는 미래가 뭔지 개념이 잡혀 있죠? 거기에다가 스터디 현재, 과거, 미래 다 모양 쓸줄 알죠? 이건 기본이니까 이미 4분의 1 끝났죠. 그 다음에 이세 개는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완료 시제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대응되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정도 레벨이면 뭐 이미 많이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죠.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had PP, have PP, will have PP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앞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head로 과거로 바뀌면 과거 완료, 미래 will 붙여주면 will have PP, 미래 완료가 되는데,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냥 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즉,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어떤 일을 쭉 해왔다는 거. 과거 완료는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 쭉. 미래 완료는 미래까지 쭉 하는 것을 미래 완료라고 하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행 시제죠.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뭐 하는 중이다, 중으로 해석하면 되죠. 현재 진행형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은 뭐 하는 중이었다. 미래 진행형은 뭐 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실 이 아홉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완료 시제 빼놓고는 아주 자유자재로 지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미래 완료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머리가 복잡하면 여러분 완료 진행 시제하고 완료 시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 현재 완료를 쓸수 있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도 같이 써도 되고요. 과거 완료를 쓸수 있으면 과거 완료 진행형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의미도 거의 비슷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완료는 우리는 3년째 영어를 공부해 왔다. We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근데 우리는 지금 3년째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studying 하면 쭉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 더 플러스 되는 의미예요. 뭐 크게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형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미국인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요. 나도 거의 읽다가 보면 뭐 간혹 한번 정도 보이는 거고 총 12가지 시제이긴 한데 뭐 11가지라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쓰임새가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터디의 12가지 모양과 형태와 의미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스터디의 기본 시제 세 가지 쓰시면 스터디, 스터디, 윌 스터디.
현재 완료세가 있으시오. Have studied, had studied, will have studi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의 변화인데요. 동사의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동사의 변화,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study, 동사의 원형, 또는 이게 원형. 이걸 원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R로 표시해야죠. 이게 루트라고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똑같지만 이게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에서 과거분사 PP 형태로 하고요. 현재분사. 재밌는 게 뭐냐면, study는 뜻이 공부하다죠. studied는 과거형이니까 뜻이 뭐겠어요? 공부했다란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는 동사가 아니고 분사거든요. 분사.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studied는 PP 형태로 뜻이 뭐가 될까요? 이것은 학습된, 공부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studying은 공부하는 형용사예요. 공부하는, 학습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 math, 수학, was studied. 수학은 학습되어졌다. 수학 끝냈다는 말이죠. 수학이 학습이 되어진 것이다. 되어졌다. 이렇게 수동태를 쓰거나 진행형을 쓸때 PP 형태나 ING를 쓰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12가지 시제를 만든 거예요. 시제의 재료라고 볼수 있죠. 동사의 활용은. 이게 이제 시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부터 이 12가지 시제를 하나하나, 현재 있죠. 현재. 현재, 그 다음에 뭐, 미래, 과거, 해서 12가지 시제를 하나씩 다 배워볼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인데, 예외적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하나씩 있어요. 먼저, 현재 봅시다. 현재는 그냥 현재일 때 현재를 쓰면 돼요. 현재가 뭔지 알죠? 현재 모양도 알죠?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 즉, 현재의 사실, 그는 서울에 산다. 지금 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줘. 습관이나 반복적인 경우에 현재를 써요. 습관이나 나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할때 항상 현재를 쓰는 거죠. 또는 습관. 길 가다가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현식아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 나 아이들 가르쳐. 아이들 가르친다. 현재형이죠. 그럼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내 직업이 아이를 가르치는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현재형으로 표현한 걸 뿐이죠. 그래서 현재는 반복적인 경우, 습관 이런 경우를 꼭 항상 현재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아침에 너몇 시에 일어나? 나 항상 7시에 일어나 할때 7시에 일어난 중이다 이렇게 안 해요. 진행형 안 쓴단 말이죠. 현재형만 쓰죠. 그 다음에 시험엔 이게 나오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2 더하기 2는 4다. 태양은 어디에서 떠오른다 할때 항상 현재. 거기다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현재라고 적어주세요. 항상 현재. 즉, 이 말은 현재를 쓰지 않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rose를 쓴다거나 뭐 그러면 다 틀린다는 것이죠.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끓고 있는 중이다 하면 틀려요. 항상 현재. 진행형도 안 되고 과거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현재형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불변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즉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단 말이고,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 즉 미래 완료 쓰지 않고 현재 완료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건 공식처럼 외워놓으세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미래 쓰면 안 된다.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 쓴다. 잘 보세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걸잘 봐두십시오. 때나 조건의 부사절. 자, I will start. 나 출발할 거야. When she will come back. 그녀가 돌아올 때. When이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 이게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녀가 돌아올 때 어쩔 거라고요? 떠날 거라고
동사를 꾸며주죠.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동수, 형수, 부수, 문수예요. 즉, 그녀가 돌아올 때 출발할 것이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근데 문장이에요. 절이죠. 그래서 부사절. 따라 조건의 부사절이죠. 미래 대신 뭘 써야 된다? 현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건 틀리고 밑에 건 맞는 것이죠. I will not go camping. 나 캠핑 안갈 거야.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쩐다고요? 안 간다고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 동수, 형수, 부수는 부사고요. 조동사가 있는 절이죠. 부사절이에요. 따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돼요. 그 위에 거 틀리고 밑에 거 맞아요. 이게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자 밑에 보면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 좀 많이 괴롭히고 이번에도 맨날 고등부들도 질문을 하던데 I don't know. 나는 몰라. When she will arrive. 언제 그녀가 올지를 몰라란 표현이죠. 자, 따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녀가 올때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자, 나는 몰라요. 언제 그녀가 올지를 목적어 역할을 하죠. 자, 명사는 무조건 SOC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데, 이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는 문장, 즉, 이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지요.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데,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어떡하나요? 그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언제 올지를, 아직 안 왔죠.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will, arrive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형용사절.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시간 다음에 w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있죠? 네가 돌아올 그때를 나에게 말해줘. 네가 돌아올 그 시간을 나에게 말해줘. 이거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시잖아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에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주어가 동사는 시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 when은 관계부사이며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에요. 중요한 건 부사절이 아니란 말이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니까 미래는 미래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예문이 밑에 예문이에요. I wonder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때 if는 만약이 아닙니다. 그가 파티에 올지 어떨지를 나는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하는 목적어 역할하는 그래서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미래는 미래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 문장과 자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 즉 이런 자리를 다 비워놓고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으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이거 테스트 한번 간단하게 또 여기도 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머릿속에서 정리. 뭐다? 현재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자, 방금 배웠던 거죠. 반복이나 습관적인 경우에는 현재를 쓴다. 불변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현재를 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를 쓴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말하면 되고. 이제 과거는 그냥 과거는 요거 하나만 과거 시점 부사. 현재 완료할 때또 나올 건데요. 나는 이것을 이름을 과거 시점 부사. 과거의 시간의 점을 이루는 부사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면 항상 과거형을 쓴다. 항상 과거형.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 이게 현재 완료 써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서 내가 이렇게 꼭지를 달아 놓은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과거형을 써야지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수능에도 기출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Yesterday, 어제라고 하는 거죠. Then, 그때, at the time, 그 당시에, those day, 그 당시에 다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ago,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뭐 이런 것들. Last, 뭐뭐. Last year, 작년에, last year, 뭐 week, 지난주에 이런 것들. 연도 표기, 몇 년도에. Just now, just now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just now는 조금 전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 그럼 dear day, 요전날. When I was 할 때, when. 이런 거할 때는 항상
과거. 항상 과거를 써줘야 돼요. 현재를 쓰면 안 되죠. 봅시다. He died 3 years ago. 3년 전에. 과거. died.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단 말이죠. 여기다 만약에 he has died. 3년 전에 죽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I met her last night. 지난밤에 그녀를 만났다. have met 쓰면 안 돼요. 근데 have met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과거 시점 부사를 적으시면 이걸 다 적으시면 돼요. 또 10태. 10태. 과거 시점 부사를 적으시오. 이것도 이제 외워놓으면, 내가 외워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10태라고 적어드려요.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 여기를 봅시다. 과거의 습관. 뭐 과거의 습관 하는 과거 쓰는 건 당연하죠. 종종 뭐 거짓말 했었다. 역사 이것도 가능한데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죠. 아까 불변의 진리는 항상 현재를 쓰는데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를 써요. 역사적 사실 컬럼버스가 뭐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 어차피 이건 뭐 과거 시점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써야 되지만 여기다 과거 완료 had discovered 안 돼요. 현재 안 돼요. 무조건 과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 미래는 그냥 쉽죠. 미래는 미래. will, shall 똑같아요. shall. will하고 shall은 뭐 거의 둘 다 미래인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자, 봅시다. 한번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쓰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will 쓰면 되는데 will 말고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미래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대요. 뭐냐면 be going to 알죠? 뭔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be going to be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do? 항상 동사의 원형을 뒤에 달고 다니죠. 그 다음에 be about to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빨간색 싫어. 'Be about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The plane is about to leave' 막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다란 말이죠. 그다음 be to용법 나중에 to 부정사 할 때 be to용법 기억나나 모르겠다. be to용법 to 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 중에 be to용법은 어디에 해당하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이렇게 다섯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어떤 거?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is to come here 오늘 밤에 올 예정이다 이렇게 미래 대신에 쓸 수도 있고요. due to도 뭔 말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train is due to arrive 5분 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이런 것도 외워놔야 되겠죠. 많이 보이지 않나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뭔 말 예정이다. 이번 시험 보면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is supposed to arrive 그는 6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 be likely to 이 두 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he president is likely to resign 아마 그 대통령은 그만둘 것 같다 뭐 이런 뜻이죠.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렵거나 뭐 헷갈리는 건 없고요. 시험에 관련된 꼭지도 별로 사실은 없고요. 한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현재 진행형 am I is ing is studying 쓰죠. 네. 진행형을 쓸 때와 현재형을 쓸 때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He is studying how 지금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형을 쓰면 아까 말했죠.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일 때는 현재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형을 쓸 때 이렇게 진행형을 써도 해석을 해 보면 we are visiting New York next month. 우리는 다음 달에 뉴욕을 방문할 거야. 미래군요.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꼭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장 보면 지금 next month는 미래인데 진행형 쓰는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죠. 오케이?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냥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뭐 was와 ing, will be, ing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
이거 내가 다음에 또 역시 10분 테스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테스트. 진행형 불가동사들이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이걸 이해해도 좋지만, 이해보다는 그냥 외워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뭐,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란 뜻이죠. 닮다. 그 다음에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하다, have 있죠. have나 own이라고 하는 동사도, 소유하다. 뭐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다 듣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각동사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know, 알다라고 하는 인식, 아까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know 같은 경우도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여기 belong to가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소유예요. 소유. 뭐 이게 have가 가지다, belong to도 어디에 속하다. 이세 개의 단어는 이제 소유동사라고 해요. possess도 뭐 소유하다는 뜻인데 시제에 관련된 시험으로는 잘안 나와서 동사 자체는 중요합니다만 진행형을 쓸수 없는 동사로 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식 동사 think, know, believe 이런 동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지각 동사 있죠. see, hea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appear나 resemble, 닮다라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그는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 우리말로는 될것 같아요. 하지만 resemble이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닮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동작일 때는 진행형이 가능하지만 상태는 진행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닮은 상태를 나타내는 resemble은 진행형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이참 재밌어요. 이게 see가 보다잖아요. 보면은 보는 중이다 말이 될것 같죠. 근데 이때 se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지 동사. 눈 뜨면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있어요. 눈 뜨면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고,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눈만 뜨면 다 뭔가 보이죠. 이게 영어로 see예요. 이게 영어로 see예요. look at은 좀 달라요. 같은 보다라는 뜻이지만, look at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look at me, 나를 좀 봐, 할때 그거죠. 근데 see 같은 경우에는 see me, 이렇게 잘안 써요. 그렇죠? see me라고 하는 건, I see you 하면 난 너를 본다라는 뜻보다, 난 너를 안다. 난 너를 인식한다. 그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I see you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죠.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see는. 뭐, 난 당신을 안다라고 하는 인식의 동사죠. 그래서 see라고 하는 건 눈으로 의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만 뜨고 있으면 눈에 다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다 할때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작이 불가해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진행이 가능한데 see라고 하는 동사는 무의지, 즉 눈만 뜨면 내가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다라고 할때 see가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밑에 예문에 적어놨죠? He's seeing the sight of Seoul. 그는 서울 관광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관광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see the sight가 관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때는 의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보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동사가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죠. 자, 소유도 상태를 나타내요. 이것은 자, 이 컵은 내 것이다. I have a cu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컵은 내 것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태라고 하는 건 정반합 중에 정과 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두 개만 존재하죠. 그 중간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윤리 배우면 철학에 나오는데요. 내 것인 것, 그다음 내 것이 아닌 것, 세상에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딱두 가지 정도의 말밖에 없지. 내 것이 되어가는 중인 상태에 있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소유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진행형을 안 쓴다라고 이해를 해놓으면, 그래서 이 집이 내 것이 되어가는 중이다 할 때, The house is belonging to me.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I'm having dinner now. 이때 have는 먹다라는 뜻이죠. 나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먹는 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having 이런 거 가능하죠. I'm having a good time. 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때 have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즐기다란 뜻이에요. 즐기거나 보내다란 뜻은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I'm having a car. 나는 차를 소유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문장은 안 되지만 먹다라든지
시간을 보내다라든지 란 뜻으로 뜻이 바뀔 때에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진행형 불가동사 이게 많이 적어져 있는데 왜 진행형이 되는지 왜 또 진행형이 안 되는지 또 왜 예외들은 발생하는지를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굳이 뭐 외우지 않더라도 몇 번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특히 노란색으로 해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놓던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진행형 불가동사죠. 다음에 내가 진행형 불가동사를 5개 이상 적으시오 하면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면 현재 완료 할 때 우리가 되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현재 완료 해가지고 현재 완료 4가지 용법,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되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현재 완료 밑줄 다 그어놓고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시험 문제도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없는 문제고요. 해석을 하기 위함이죠. 현재 완료는요, 자, 모양이 have 플러스 또는 has 플러스 pp의 형태. 여기에 이 have나 has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고요.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어떤 일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현재와 연관을 갖는, 이게 중요하죠. 현재까지 연관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완료,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말에서 이렇게 쭉 뭐뭐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해주는 시제는 없죠. 그래서 자, 현재 완료는 미국에서 쓰는 말 중에 상당히 다채롭게 많이 쓰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현재 완료인데 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완료, 경험, 뭐 계속, 뭐 옆에는 결과도 있겠죠. 그래서 완료는 같이 이제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쭉 되다가 이제 막 방금 막 뭔마다 방금 막 끝마쳤다라든가 방금 막 먹어버렸다라든가 완료. 완료라고 하는 건 뭐 쉽게 말하면 끝냈다란 말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쭉 되어지다가 방금 종료라든지 마무리가 된 것을 완료라고 하죠. 같이 쓰이는 것은 just now, already yet, just now, already yet이 같이 많이 쓰이죠. 완료. 그 다음에 뭐 긍정문, 부정문. I've just finished the work. 나 이제 막 끝냈다. 과거에서 쭉 하다 이제 막 끝낸 거예요. I've already started. 나는 이미 시작했다. 쭉 하다가 방금 시작한 거예요. I've not passed my, 아직 뭐 통과 못했다란 말이죠. 뭐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imes, 뭐 often,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할 때 경험, 원만 적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have you ever seen you ever before? 전에 본 적 있어? I have never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현재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없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계속적인 용법. 이건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잘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다. for, since, how long. 특히 이 for하고 since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for, since 또는 how long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공식처럼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since 다음에는 과거가 나와요. 이때 since는 항상 뜻이 뭐냐면 무엇 무엇 이래로 라는 뜻으로 쓰일 때만 그래요. 이 뜻으로 쓰일 때만 이 공식이 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뭐뭐 했던 이래로 주어는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이 동사 자리에가 뭐가 나오냐? 현재 완료가 나온다는 것이죠. have pp 또는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완료하고 현재 완료 진행형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적으로도 기능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던 거 이래로 쭉 뭐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면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반드시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어디가 잘난 체 할 수 있죠. I have lived in Seoul for 5. 나는 5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다란 말이고요. I lived in Seoul for 나 5년 서울에 5년 살았었어. 이건 뭐예요? 지금은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과거에 살았다. 나 외국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파키스탄을 여행하든지 가면 외국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 한국에 나도 살았었는데 라고 할 때 위에 말을 할까요? 아래 말을 할까요? 밑에 말을 하겠죠. 파키스탄이 나 한국에서 식당에서 2년 동안 일했었어.
I lived in Seoul for 2 years. 이렇게 쓰겠죠.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돼요. 현재 완료를 썼단 말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말인데, 파키스탄에서 만난 친구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시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좀 정교해지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이런 것들 멘토리에다가 적어놓은 거는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라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그만인데, 알면 어디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완료 다음에 for 기간이 나오는 거죠. I lived in Seoul for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위에 거 for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완료가 올 때는 기간, for 다음에 뭐뭐 동안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과거형을 안 쓰고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럼 결과, 뭐뭐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뭐해. I've lost my watch라고 하는 이 문장을 딱 보면, 난 시계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lost를 쓴 거,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어.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아요. I lost my watch나, I have lost my watch나, 우리말 의미는 같지만, 하지만 I lost my watch는 그냥 과거에 시계를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적시시켜주는 것이고요. Have lost my watch는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못 찾아서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죠. 그래서 나는 lost,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갖고 있지 않아.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하면은 이렇게 바꾸는 시험 문제가 나오곤 했었죠. 그죠? 현재 완료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죠. 이제 뭐다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since, 이제 개별적으로 since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전치사로서, 전치사나 접속사로서 since가 뭐뭐 이래로란 뜻이 되면, 과거 시점, 아까 말했죠?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엔 현재 완료가 나오는 그런 공식이죠. He has been ill since last year. 지난해 이래로 쭉 아팠어. 이런 말이죠.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가 나온. 여기다 만약에 과거를 쓴다거나 다른 걸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or하고 since 구분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전치사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오고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나오죠. 어쨌든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와, 여기도. 그래서 since 다음에 문장이 나왔죠. 과거인데, 얘는 문장이 나오니까 접속사로 보고, 얘는 문장이 아니고 명사구가 나오니까 전치사로 보는 건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이래로 나는 여기 살았어. 이런 말이죠. since 다음에 과거, 다른 쪽 현재 완료. 같은 공식이죠. 근데 간혹 가다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런 예문도 나와요. It is 3 years since.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내가 서울에 온 이래로 3년이 지났다라고 할 때,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분명히 현식이가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가 나온다 했는데, 뭐또 나오냐면, 현재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문법책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주절에 이제 it is, 비인칭적으로 올 때는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예인데, 이걸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잘난 척할 수 있겠죠. 이 예문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나중에, 영어 학교 선생님들 당황시키고 싶을 때는 이걸 갖고 오면 되겠지. 다른 데 갖고 이 예문을 찾아가지고 맨투맨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현재 완료가 아니고 현재가 돼요? 물어보세요. 대답해주는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잘하는 선생님이고, 간혹 선생님이 어? 왜 근데? 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공부 수업 준비를 안 하신 선생님이니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영어 선생님이 보기 싫다라고 할 때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 그런 질문 중간중간 나오면 하나씩 알려줄게. 영어 선생님들이 들으면 당황하는 문제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10대일 거예요. 또 10대. 10,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10톤이네. 자, 경험 결과. 뭐냐면, have been to하고 have gone to인데요. Have been to는 경험적인 용법, 완료적인 용법 두 개예요. Have been to, 가본 적이 있다. 완료는 이제 막 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뜻과 용법이죠. Have been to의 뜻과 용법을 적으시오 하면, 뜻은 자 가본 적이 있다, 경험, 갔다 왔다, 이제 막 갔다 왔다, 완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I have never been to 제주도. 난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 성준이는 방금 갔다 왔는데. I have just been to 제주도. 나 이제 막 제주도 갔다 왔어. 이건 성준이군요. 그죠?
이렇게 비동사가 원래 있다 라는 뜻이죠. 제주도에 있어 본적 있어. 갔다 왔다란 말이죠. 근데 가본 적 있다. 쌤,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고죠. 그러면 have gone to는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have gone to는 가버렸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용법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he has gone to New York. 그는 뉴욕에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I have gone to New York, you have gone to New York은 사용이 불가돼. 왜? I라고 하는 건 1인칭, you라고 하는 건 바로 눈앞에 있는 너 2인칭인데요. I gone to New York, 나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없는 사람은 1인칭이 아니에요. 그죠? You have gone to New York, 너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여기 없으면 2인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have gone to, you have gone to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간혹 우리가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를 때 have gone to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 다음 시간에 내가 have gone to와 have been to의 각각의 뜻과 용법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have gone to는 결과, 가버렸다. have been to는 경험, 가본 적 있다, 완료, 갔다 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겠지만 이제 짜투리 같들, 또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들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시제는 뭐 기초만 잘 잡아 놓으시면 적용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이게 시제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뭐 나올 거는 뭐 정해져 있죠.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거예요. 과거 시점 부사 기억나시죠? 이게 과거 시점 부사.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는 과거 시점 부사라고 하고 절대 현재 완료랑 쓸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과거 시제형만 쓰인 것이죠. I have seen Mary a week ago. ago가 과거 시점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have seen의 과거 시제를 쓰시오 하면 saw라고 적으면 돼요. 간혹가다 have seen의 과거 시제가 뭐냐 하면 애들이 had seen 이렇게 하는데 had seen은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had PP니까. have seen의 과거를 적으시오 하면 이 see 동사, 보다 동사의 과거를 적으시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함으로 saw라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 when절 내에서는 현재 완료를 못 쓰죠. When have you seen the movie? 언제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우리말로는 될것 같지만 when절 내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으므로 did 주어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쉽게 내겠죠. 이런 걸 위에 적어놓고 바로게 고치죠. 바잡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맞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Just now도 과거 시점 부사예요. 조금 전에란 뜻으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못 쓰죠. Leave의 과거형 left. He left here just n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는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적는 거죠. 그죠? Had PP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내가 어젯밤에 성준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성준이는 2시간 동안 영어 공부했다. 라고 할때그 공부하다. 자, 내가 성준이 집에 간게 과거인데, 그 전에 공부를 했던 것이죠. 과거보다 더 전에 공부했다. 그때 스터디는 had studied. 대과거를 써주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완료계속 경 교과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I had finished my breakfast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나는 아침을 끝마쳤다, 이미. 온게 과거인데 그 전에 쭉 먹다가 탁 끝마친 거죠. 대과거. I never seen tiger till I visited zoo. 동물원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 방문한 게 과거인데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다. 그때보다는 had seen이죠.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I lost my watch when I left the train. 내가 기차를 떠났을 때난내 시계를 잃어버렸었다. 자, 기차에서 떠난 게 과거인데 잊어먹기는 그 전에 잊어먹었단 말이죠. 뭐 이런 거.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I found that I had lost my purse.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데 것은 과거지만 그 전에 잊어먹었죠. had lost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I lost the watch that my uncle had bought.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어떤 시계냐면 삼촌이 사준 거. 잃어버린 게 과거인데 사준 건그 전이므로 그때 사다는 had bought죠.
근데 사건 발생 순서대로 쓰면 둘다 과거 시제. 이렇게 병렬 구조로 문장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과거 이렇게 선후 관계 없이 and로 연결되면 그냥 과거를 둘다 써줘도 돼요. 이제 이것도 간혹 가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헷갈려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자, before나 after나 when과 같이 전후 관계가,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고, 전후 관계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뭐뭐가 먼저 일어나고, 어떤 게 뒤에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알 때는, 그냥 과거 완료 안 쓰고 과거 시제를 대신 쓰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전후 관계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났는지를, before나 after로 딱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head PP를 안 쓰더라도 알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써줌으로써 선후관계가 분명해질 때는 오히려 더쓸것 같은데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train left 또는 had left before we reached the station 우리가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는 떠났죠. 선후관계가 분명하죠. 도착한 게 과거인데 그 전에 떠났으니까 완벽하게 had left를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left 써도 맞은 걸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는 대과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런 문제로는 수능도 나온 적이 없고 이렇게 뒤지게 해봤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기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복잡해요. 구조가 동사도 알아야 되고 시제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화법 강의는 거의 안 하죠. 요즘에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또 관사 이런 것들 있죠. 관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렇게 자세하게 알다 보면 좀 공부해야 될게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종족 대표를 나타내는 거나 뭐 대표 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개념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도 강의가 좀 애매하죠. 그런 것들은. 근데 시간이 될때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 주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문장을 적는 그런 답을 적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1, 2점 나가는 것들이 동사에 S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다음에 어를 붙일 것인지 덜을 붙일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 복수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과 예외적인 건몇 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장 적을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 책에서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예외적이 되면 그런 부분들만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미래완료. 미래완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들 있죠. 근데 미래완료는 미래까지 어떤 일이 쭉 하다가 딱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환이가 야동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환이는 이 야동을 지금 9번 봤어. 한 번만 더 보면 몇번 본다? 10번이 된다. 10번 본다. 그때 그 본다 watch가 will have watched예요. 오케이? 아직까지 9번밖에 안 봤어. 쭉 하다 한번딱 보면 9번, 근데 10번이 딱 되는 거죠. 내년 이맘때면 지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있을 것이다. 되다 할때 비동사를 쓰죠. 근데 지금은 1학년이지만 쭉 하다가 내년 이맘때가 딱 되면 2학년이 딱 된다 할때 will have been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미래완료는 자, 이세 번째 예문. I will have lived here for 2 years by next month. 다음 달이 되면 나는 20년 동안 여기에 사는 게될 것이다. 쭉 사다 다음 달에 딱 되면 20년 딱. 그때 되다가 산다가 뭐다? Will have lived 돼요. 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next week. 다음 주가 되면 그는 이 일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쭉 가업 태워왔고 지금도 할 것인데 다음 주가 딱 되면 딱 끝내질 것이다 할때 will have finished죠. If he visit LA again, 만약 그가 LA를 한 번만 더 방문하면 그는 거기에 세번 방문하게 되는 것이 된다. 아직 세번 아니야? 쭉 가다 한번딱 방문 딱 하면 세 번이 되는 거죠. 그때 세 번이 되다라고 할때 will have been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미래까지 쭉 가다가 그때 딱 뭔가가 되는 거. 이게 will have PP, 미래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죠.
I will have gone a trip by the time you come. 네가 오는 그 시간쯤이면 나는 여행을 가버렸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직 네가 안 왔어. 근데 네가 미래 쭉 하다 언제 딱 와. 그때는 나는 갔을 거야. 그때 will have gone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완료.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를 쓰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완료 진행 시제를 봅시다.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은 뭐 완료에다 진행만 더 플러스 시키는 건데요. 완료 진행은 쭉 해오는 중. 그래서 이걸 나는 완료 진행은 쭉중이라고 해. 쭉중. 쭉은 현재 완료인데요. 원만은 중은 진행이니까 쭉중. 그래서 have been ing죠. 현재 완료네요.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0 years. 10년 동안 영어를 쭉 가르치고 있는 중.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 I had been reading for 2 hours till 그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독서를 하고 있었던 중.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 여기까지 하면 끝나네. 시제일치.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쌤은 그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니고 선수학습을 안 했던 시골의 중학교에 다녔었어요. 그리고 도시로 고등학교로 왔죠. 그것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여수고등학교 쌤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수고등학교는 비평준 고등학교였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뭐 과학고보단 조금 낮기는 하지만 못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격차가 좀 컸죠. 나는 시골에서 공부 좀 한다고 했지만 시골에서 공부, 농촌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반에서 뭐 5등 하는 거하고 도시 중학교에서 막 5등짜리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 학교에 몰아넣는 거하고는 레벨 차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뒤처진 걸 알고 뭐 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이 12월 달이죠. 나는 11월 달부터 중학교 3학년 11월 달부터 학교 안 나가고 여수에 가가지고 독서실 잡아놓고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예 학교는 그냥 안 나갔어요. 12월 달에는 아예 학교를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제일치가 뭐 그때 나는 렛메이크해브가 사역동사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데 하나도 바탕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 공부만 해서 그걸로 성적 나와가지고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문법이나 뭐 사전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건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1학년이 끝날 때까지 맨투맨을 혼자서 막 7~8번을 봤어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외우고 막 진짜 막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까지 열심히 봤는데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끝물이었어요. 시제일치를 이 시제일치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갑자기 친구가 물어봤던가 선생님이 물어봤던가 시제일치가 뭐야?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시제일치를 많이 공부했거든요. 사실 들어보기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시제일치가 뭐냐는데 대놓고 야 시제일치가 뭐야?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시제일치가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설명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봤는데 내가 내 입으로 풀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려면 이걸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시제를 배우잖아요. 시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제가 뭐다?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모양,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시간을 구분하는 것들, 시간에 관한 전반적인, 제반적인 내용들, 시제예요. 그게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설명을 하는 거죠. 시제일치도 사실은 말은 쉽죠. 시제를 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은 시제를 일치시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I think you are pretty 이런 문장이 있다. 요즘에 응팔 응답하라 1988 무슨 요일날 해요 그거? 금토? 내일인가요? 내일이 금요일이냐? 나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 재밌던데 그거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거기 여자 주인공 이쁘더만요. 여자 주인공 이름 뭐였지? 덕선이? 여러분들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덕선이하고 덕선이 언니가 보라죠. 보라. 여러분 덕선이가 좋아요 보라가 좋아요?
안 봐서 모른가요? 응? 몰라? 난, 둘다 마음에 안 들어? 나 눈, 눈이 높다. 난둘다 마음에 들던데. 근데 나는 특이하게 덕선이보다 보라 같은 스타일이 더 좋아요. 매력이. 덕선이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별로 내 매력이 또 이렇게 매력이 없어. 끌리질 않아. 근데 이 보라 같은 스타일. 근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성격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내 아내가 덕선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막 성격 되게 밝고 좋아가지고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기엔 참 좋은데, 근데 그 테레비로 볼 때는 나는 이 보라 같은 친구가 더 프리티하다고 생각을 해. 매력이 더 있잖아요. 끌리잖아요. 갑자기 이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I think you are pretty. 나는 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나는 보라 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동사가 두개 있군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죠. 이걸 두 개로 나눠보면 자, 이 문장은 주인이 되는 주절과 종이 되는 종속절로 나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주인이 되는 주절이고요. 얘는 여기 문장의 목적어 역할, 이게 동사에게 목적어 역할하는 종이 되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이 시제를 일치시킨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에 있는 주절의 동사 이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든 일치를 시키는 게, 시제 일치인데요. 무조건 일치만 시키느냐,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일치시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시제 일치라고 하는 건, 자, 앞에가 지금 think 이게 현재죠. 얘가 현재일 때 시제일치는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재일 때는 뒤에가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해요. 틀리는 게 없단 말이죠. I think you are pretty. I think you were pretty. I think you will be pretty. I think you have been pretty. 모든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언제일 때? 현재일 때. 주제로 동사가 현재일 때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므로 시제일치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언제? 바로 이때죠. 앞에가 과거일 때예요. 바로 이 부분만 시제의 일치예요. 앞에가 과거일 때 뒤에 올수 있는 건 과거 아니면 대과거, head PP. 이걸로 일치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 아니면 뭐? 과거 완료, head PP. 두개못안 나온다. 이게 바로 시제일치. 즉, 시제일치는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만 온다. 이게 바로 시제일치예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죠? 주절이 과거일 때만 시제일치의 원칙이 통한다는 거죠. 그것도 뭐? 과거 아니면 헤드 PP. 앞에 있는 것과 같으면 과거, 이것보다 더 전에 일어났으면 헤드 PP. 무조건 이거예요. 그래서 I think that he works hard. 앞에가 이렇게 현재일 때는 뒤에 여기가 현재로 오든 과거로 오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앞에가 일단 과거로 바뀌었죠. 그러면 뒤에는 과거 아니면 head PP. will도 안 돼. will도 would로 바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일치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시제 일치의 원칙.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뒤에는 과거 아니면 head PP가 온다. 이게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제 일치, 일치가 있으면,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사람을 힘들게 하죠.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2 더하기는 4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또는 현재가 반복적인 거, 이건 항상 무슨? 현재 시제 쓴다고 했죠, 이미. 이거는 배웠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he said! 앞에가 주절이 과거네요? 그러면 과거 아니면 대과거라는데, 다 틀렸네, 이것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불변의 진리.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반복적인 습관. 그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네. 잘 모르겠어요. 현재도 미치는 사실.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인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생했다. 선생님. 그가 말한 것은 과거였고, 전쟁은 그 전에 발생했으므로 헤드브로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전쟁이 1950년에 발생한 건 항상 과거예요. 그 때문에 다른 거 쓰면 안 되고, 브로크, 과거 형태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자, 우리가 한번 쑥 훑어봤어요. 뭐딱한 타임이면 끝나죠. 자, 오늘 배웠던 건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근데 진행형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진행형 불가 동사 같은 경우, 소유 동사 같은 경우, 상태 동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각 동사 같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현재 완료, 완료 계속 경험 결과적인 용법으로 같이 쓰는 부사와 뜻이 있는데, 특히 since하고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면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온다는 걸 중요하다고 했고,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한번 더 자세하게 나왔죠. since가 뒤에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인 경우와 뒤에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인 경우. 하지만 since 다음에 과거 나오고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 나오는 건 똑같다. 그 다음에 뭐 have been to하고 have gone to의 뜻과 용법의 차이점도 자세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하고 같이 쓸수 없는 과거 시점 부사, 저번에 이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yesterday, ago, 의문사도 현재 완료랑 못 쓰고, 그 다음에 just now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라는 뜻이다. 그다음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해놨던 대과거 뭐 이런 것들. 하지만 before나 after처럼 선후관계가 명백할 때는 오히려 had pp를 안 쓰고 그냥 과거로 일치시키기도 한다. 미래 완료는 미래까지 어떤 일을 쭉 하다 딱 되었을 때, 야동을 쭉 9번 받고 한 번만 더 보면 10번이 된다 라고 할때 will have pp를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제일치, 시제일치의 원칙은 앞에 있는 주제를 동사가 과거일 때 뒤에는 과거 아니면 had pp만 온다 라고 하는, 그게 시제일치의 원칙이었고요. 예외적인 경우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불변의 진리, 반복적인 습관은 항상 현재,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이런 것들이 시제일체 예외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법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빅데이터로 문제를 몇 문제 줘볼 테니까 한번 완성시켜 보십시오.